본 실험은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반응에 대해 알아보는 실험으로, 실험에 필요한 기기는 단상 유도 전동기와 회전계, 그리고 120V 고정 교류 전원 이렇게 필요합니다. 현재 전동기의 결선이 완료된 상태로, 결선은 회로도를 참고로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험 방법은 첫 번째로 입력 전원을 올리고 전동기 스위치를 온시키고 전동기 우측편에서 본 회전 방향을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스위치를 끄고 기동 코일 번선을 도면과 같이 바꾼 후 전동기를 기동시켜 회전 방향을 기록합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상태에서 도면과 같이 주번선만 바꾸고 회전 방향을 기록하고, 네 번째는 세 번째 상태에서 도면과 같이 기동 코일 번선만을 바꾼 후 회전 방향을 기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상태에서 전원 스위치와 전동기 스위치를 모두 끄고 교류 입력 전원선을 서로 바꾼 다음 스위치를 켜고 회전 방향을 기록합니다. 이 기록을 토대로 결선과 단상 유도 전동기의 회전 방향에 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